자, 부정사 실전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칸에 알맞은 말. 그래서 we decided 누가 더? 우리는 결정했다. To send the child a card. 차일드에게 카드를 샌드하기로 그 아이에게 카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to send죠. 그러면 sending 됩니까? 아니요. 여기서 필요한 건 보내다가 보내는 것 되면 되는데 sending도 보내는 것, to send도 보내는 것인데 얘가 안 되는 이유는 want 쪽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런 문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하고 싶은 얘기를 구성하란 말이죠.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it is good. 어떻다? 좋다. 좋다?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을. 너의 건강을 위해서 to work out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그렇죠. work out. 뭐 하다? 운동하다입니다. exercise의 뜻이에요. 일하다가 아니고. regularly의 뜻은 어찌? 규칙적으로 무슨 시야? 어찌 시죠? regular 하면 형용사입니다. 어떤 규칙적인 regular 어찌 규칙적으로 workout 하는 것은 그래서 이번 문제 주소는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죠. 맞습니까? 가주어 진주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that 같은 거에 올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인칭 대명사라면 that이나 this 같은 거에 의미에 따라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를 해서 뭐 I bought a car that is good. That is good at racing. Yeah, I bought a car that is good at racing. 하면 내가 뭐 했는데 차를 샀는데 그게 어떻다? 레이싱을 잘한다. 대시 뭐 대시 왔기 때문에 the car 대시 왔기 때문에 이때는 that도 되고 it도 된단 말이야. 이럴 때의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 하지만 가주어일 때는 that이나 this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3번. 자, 미추신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다른 걸 묻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유행은 to 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라는 얘기고 뭐, 선생님이 공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형용사적인지 명사적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I came here early to get a good seat. 누가 뭐 했습니까? 나 여기 일찍 왔대죠. to get a good seat.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id you come here early죠? 그래서 일단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용법이고 부사적 용법이고 부사적 1, 2, 3, 4, 5 중에서 뭐예요? 1, 2, 3, 4, 5는 의미적인 거 그 중에 뭐예요? 그래서 오케이. 뭐가 있습니까? 부사적 용법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부사적 용법 일단 뭐가 있습니까? 것이다 되는 거? 보호입니까? 것이다 되면 무슨 용법에서 명사 용법에서 보호가 되는 거고요. why에 대한 대답이면 보호가 될 리가 없습니다. what에 대한 대답이라죠. 오케이. 부사적 용법 결과? 아 그거부터 생각나요? 결과 He grew up to be a doctor. 됐습니까? 또? 어찌어떤. 그렇죠. 어찌어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Easy to use. 그렇죠. Easy to use. Ready to go. 이런 거. 갈 준비된. 사용하기 쉬운. 그 다음에 또? 의미상의 주어. For you. Of you. 이런 게 to 부정사입니까?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죠. To do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맨날 이렇게 써 있으면 내가 이거 지우고 뭐라 하지 않나요? 의도. 됐습니까? 오케이. 또. 여러분들 중1 때 배운 거. I'm glad to meet you.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난 너를 만나서 기쁘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are you glad? 그렇죠. 뭐 감정의
원인은 어디에 속한다? 어찌 어떤 글라이드 어떤 기쁜 어찌 기쁜 너를 만나서 기쁜 감정의 원인은 어찌 어떤의 일종입니다. 5번까지 안 했네요. 네 가지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는 뭐예요? 의도죠. 그렇죠. 여기에 일찍 온 의도죠. 그러면 의도일 때만 다른 투 부정사랑 다른 게 뭐였더라? In, so, as 그렇죠? 또는 in, order를 이 앞에도 쓸 수 있죠. 다른 투 부정사 안 되는데 I came here early so as to get a good seat. In order to get a good seat. 됐습니까? 자, 부사적용법도 이렇게 네 가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기와 다른 걸 묻고 있으니까 구분해 보면 되겠네요. She grew up to be a great artist. 그녀가 뭐 했다? 어른 됐다. To be a great artist.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명사적인지 크게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보면 당연히 뭐고? 부사이고 그 중에서도 결과죠. 됐습니까?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여기 아무것도 왜 없습니까? 부사적이고 결과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People go to the gym to work out. 사람들이 뭐 한다? 체육관에 간대죠. To work out. 운동하기 위하여.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y니까 계속해서 뭐고 부사고 그 중에서도 go to the gym 하는 의도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는 만약에 선택지가 이거 두 개만 있다면 1번이 답이겠죠. 됐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I went to the airport to see off my aunt. See off가 그래서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작별 인사하는 거죠. 마중하는 건 오는 거고요. 가는 거 빠이빠이 하는 거 see off. 배웅하다라고 하면 돼요. 배웅하다. 배웅하다. See off. 배웅하다. See on 이거예요. 그 만나. 오케이. See on? 응. See off. 작별하다. 배웅하다. See on? See on은 뭐 계속해서 보는 거, 계속 관찰하다 이런 뜻이지. See off의 반대말 아닙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뭐 자주 I went to the airport. 나는 공항으로 갔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또 부사고 그 중에서도 의도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Nick went to the supermarket. Went to the supermarket to get some snack. Nick이 슈퍼마켓 갔죠. 어떤 질문? Why? 그래서 또 뭐고? 부사고 그 중에서도 그렇죠. 슈퍼마켓에 갔던 의도죠. 계속해서 in order to get을 넣을 수 있네요. 됐습니까? Sarah saved what? A lot of money. Why? To buy a new laptop computer. Sarah가 많은 돈을 저금했습니다. 저금했던 의도 새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 부사인데 그 중에서 구분하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 중에 만약에 명사적인 용법이나 형용사적인 용법이 있었으면 그 녀석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는 부사 중에서도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를 요구하는 투부정사 파트에는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만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사 안에서도 그 중에서도 뭐 결과인지 뭐 의도인지 아니면 어찌 어떤인지 됐습니까? 감정의 원인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I have no friends to play with일 거고 그 다음에 homeless people want to have houses to live in인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목을 붙여야 되겠죠. 뭐라고 붙일래? 그렇죠. 살아있네. 무슨적 용법에서? 그렇죠. 형용사적 용법에서죠. 그래서 전부 다 나는 놀 친구가 없다. 어떤 친구? 놀 친구. 그 다음에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살 집.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를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가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play with friends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live in house 있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데가 꼭 필요하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은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간 거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 뜻과 칼질하기. 그래서 누가? 나는. 오케이. 그래서 어찌? 가지만큼.
됐습니까? 어찌 어떻다? 충분히 운이 좋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충분히 운이 좋던데 얘가 지금 이 단어가 형용사로 쓰였어? 부사로 쓰였어? 부사. 부사. 그러면 enough money야? fast enough야? fast enough죠. 됐습니까? 오케이. enough money입니까? 어떤 운 좋대요? 어찌 운 좋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am lucky enough to have a friend like you가 맞는 표현이고 여기서 안 끝나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I am so lucky that I 자, can이냐 can't냐? can have a friend like you 하고 갔습니다. 그 외에도 because I am very lucky, I can have a friend like you. 또는 I am very lucky, so I can have a friend like you.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모두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5번 문제의 주소는 enough to do에서 so that 구문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enough to do는 여기에 to do 부분이 그냥 구조, 주어동사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that 뒤는 뭐가 됐다? 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되살려놔야 된다? 주어와 동사를 되살려놔야 되겠죠.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그리고 이 that은 무슨 뜻이다? 그래서 so의 의미인데 so so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so that을 쓴다라고 배운 적 있죠? 오케이. 아따나.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해놓고 문제를 딱 보니까 여기 힘 있고 미 있고 유 있고 her 있고 teenagers 안만 길어봤자 them이겠지 여기선. 됐습니까?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6번 문제는 바로 주소를 적을 수 있는데 문제의 주소는 의미상의 주어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도가 뻔해. 목적격들 앞에 그럼 뭐 또는 뭐였어요? for 또는 of 둘 중에 하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완성시켜볼까? It is strange. 일단 완성시부터 칩니다. It is strange for him to leave so early. 그 다음에 It wasn't easy for me to solve this riddle. 좀 이따 리들이 뭔 뜻이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Isn't it useful for you to learn how to cook? How to cook?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무슨 뜻이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Was it nice of her to take care of my children? 됐습니까?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 좀 이따 뭐 하겠죠. 그렇잖아. 아니에요? 계속해서 5번은 It is important for teenagers to get along with friends. Get along with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겠죠? 그쵸? 중이면 알아야 될 수거니까 문제에 나오겠죠. It is important for teenagers to get along with friends.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어떻다? 1번 이상하다. 누가? 그가? 뭐 하는 걸? 그렇게 일찍 떠나는 거. 그 사람이 그렇게 일찍 떠나는 게 이상하다. 그럼 여기에 for him이 와야 되는 이유를 증명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돼요? To leave so early is strange죠. 일찍 떠나는 게 이상한 겁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일찍 떠나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헷갈립니까? 오케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for him입니다. He is strange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일찍 떠나는 게 이상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t wasn't easy. 어땠다? 쉽지 않았다. 누가? 내가 뭐 하는 거?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것은 해결하는 것은 내가 이 수수께끼 푸는 것은 쉽지 않았어. It was hard for me. 됐습니까? 그러면 I wasn't easy가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To solve this riddle wasn't easy. 됐습니까? 푸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지 나는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s it useful
유용하지 않았니? 쓸모 있지 않았니?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요리하는 방법을 배운 것. 됐습니까? 네가 요리하는 방법. To learn how to cook. 이 너한테 쓸모 있지 않았냐? 그러면 배우는 게 쓸모 있는 거지 네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풀고요. 그 다음에 It was nice of her to take care of my children. 됐습니까? 그래서 어땠다? 뭔가가 좋았단 얘기입니까? 사람이 착했단 얘기입니까? 이거 뒤에 보니까 to take care of my children 이런 거 나왔으니까 사람이 착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누가? 그녀가 of her가 뭐 하는 건? 나의 아이들을 돌봐준 것은.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에만 뭐가 가능하다? She was nice가 가능하죠. 그녀는 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of her죠. 이게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get along with이 뭘 것 같아요? 잘 지내다. 됐습니까? 중이면 알아야 될 수고입니다. get along with. 잘 지내다. 그러면 it's important. 어떻다? 중요하다. 누가? for teenagers가 뭐하는 거? to get along with friends. 친구들과 잘 지내는 건 10대들에게 중요합니다.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거야? 10대들이 중요하단 얘기야? 물론 10대들이 중요하단 얘기를 할 수도 있어. 10대들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teenagers are important가 말이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자, 걔 이상해. 할 수도 있지만 일찍 떠난 게 이상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10대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친구와 잘 지내는 어떤 행동이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행동이 이상하고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for를 쓰는 거지 of를 써서는 안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how to cook의 뜻은 요리하는 방법이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예 쳐다봤어요.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How you should 너무 좀 어색하니까 how you can cook 아이고야 됐습니까? Okay, isn't it useful for you to learn how you can cook? How you can cook 좀 이따 곧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문법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직접 묻는 말은 뭐예요? How Can you cook이죠. 너 어떻게 요리할 수 있니? How can you cook? 네가 요리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지 How you can cook. Can you 하면 물음표 붙이고 싶지만 여기 물음표 붙일 수 없는 느낌이 들도록 You can의 어순이 중요합니다. 간접 의문문에서는 네가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지를 배운 것이 유용하지 않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to cook을 보고는 뭐라고 배웠었더라? 의문사 플러스 To do.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 됐습니까? 기억들 하셔야죠. 오케이. 계속해서 7번. 뿅뿅. 더 있나? 마지막 것도.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또 to 부정사에다 밑줄 걸어놓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구분하 명형 부 중에 하나인지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만 구분할 수 있고 그 몽땅 다 부사적이라면 1, 2, 3, 4 중에 뭔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It is important to help people in need. People in need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In need in people이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need는 동사가 아니고 당연히 뭐겠어? 전치사 뒤에 왔으니까. 명사로서 온 거야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예 여기 필요라는 명사로 온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란 표현도 이걸 응용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people in danger야 people in dangerous야 danger죠. 명사 people in danger 위험에 처한 사람들 예 danger가 명사죠. 위험 dangerous를 위험한.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it important 어떻다? To help peopl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 it은 당연히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없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정보를 써야 되겠어요. 무슨 적용법이고 명사적이고. 그러면 명사 전부 다 명사적일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까지 적어두는 게 좋겠다. 여기다가 진주어다 라고까지 써놓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전부 다 명사적이라면 그럼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주, 목, 보가 있죠. 됐습니까? 지금은 주어가 된 거죠. 오케이. 그러면 1번 My goal is to win a gold medal. 뭔 뜻이야? 나의 목표는 금메달 따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뭐라 쓰고 나서 명사라고 쓰고 나서 그 다음 디테일한 정보는 보어줘. 것이 것이 됐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remember all their names is impossible. 뭔 소리야? All their names를 remember 하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 이름 몽땅 다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정보는 뭐라고 쓸까요? 명사고. 그렇죠. 진주어. 가주어가 없는데 진주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주어죠. 됐습니까? 명사적용법이고 주어다. 이런 스타일로 잘 안 하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Spoke to remember all their nam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hope to leave the small island. 아일랜드가 뭐예요? 섬이죠. 아이슬랜드가 아닙니다. 아일랜드 S가 뮤트예요. 소리 안 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We hope to leave the small island의 뜻은 우리가 뭐한다? To leave the small island. 그 작은 섬을 떠나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면 정보는 명사고 그 다음 목적어죠. We hoped. 우리가 희망했다. 무엇을 그 작은 섬을 떠나는 것이답니까? 오케이. 니들이 이렇게 해석했는 모양이네. 우리들의 희망은 그 작은 섬을 떠나는 것이다. 어? 그런 문장 만들어 볼까? 우리들의 희망은 Our hope is to leave the small island 하면 그때는 보호겠죠. 지금은 hope는 Our hope 할 때 hope는 아까 need가 명사인 것처럼 hope가 희망하다야 희망이야. Our hope 할 땐 희망이죠. 근데 여기에 hope는 희망하다죠. 그러니까 동사의 목적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so long. 누가 어떻다? 나는 미안하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to keep you waiting so long? 왜 미안하다? 너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keep a 둘 중에 뭘까? 둘 중에 뭘까? 어떤이죠? 그럼 기다리는 것이야? 기다리는 중인이야? 기다리는 중인. Keep A 어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너를 만들어서 걔 오랫동안 기다리는 너를 만들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중인 너를 계속 만들어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keep 시켜둬서 미안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keep A 어떤의 구조입니다. 5형식 문장이고요. keep은 keep A to do도 아니고 keep A do도 아니고 keep A doing에 얘가 어떤 행동을 계속하도록 만든다면 여기에 계속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뜻의 ing 형태로 동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뒤엔 뭐라고 쓸래요? 부사적이고 그 중에서 1, 2, 3, 4 중에 감정의 원인이죠. 됐습니까? 감정의 원인. 그럼 답은 나왔어요. 4번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예? 아, 자 보기와 같은 걸 물었네요. 아, 예. 그렇군요.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계속 해봐야 되겠네. 그다음 5번 The way to get to the subway station is easy.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 way의 뜻은 방법인 거죠. 이건 방법. 왜 방법이 되느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죠. 그렇죠? 그럼 해석하면 어떤 방법이 어떻다? 역으로 가는 방법이 쉽다. 가는 길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가는 길은 쉽다. 가는 방법은 쉽다. 그래서 여기다 정보를 쓰면 뭐? 형용사적이죠. 그렇다면은 답은 1, 아 2번이 돼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명사정용법으로서 주어가 된 것은 2번이죠. 그러니까 명사정용법이 많았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명사정용법인 것만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보언지, 주언지, 목적언지까지 구분했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거, 여기에 있는 to do들이 총 6개가 있죠. 그렇죠? 이 중에 ing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에다가 별표해 보세요. 예. 예, 아, to do 대신에 ing 쓸 수 있는 것들에다가 별표해 봅니다. 예? 여기 보기까지 합쳐서. 예? 전부 다 ing로 바꿔 쓸 수 있다? 아, 아니구나. ing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예. 예, ing 된다. 그 다음에 또? 예, ing 된다. 그 다음에 ing 된다. 그 다음에 이거 ing 되고, 그 다음에 안 되고, 안 된다. 그렇죠? 잘 하셨는데요. 내가 가르쳐 준 거에서는 여러분들 두 개가 틀렸고요. 나중에 배울 거, 나중에 배울 것까지 생각하면 하나가 틀렸어요. ing, ing 된, 여러분 지금 ing 된다, ing 된다, ing 된다, ing 된다 하셨는데, 일단 확실하게 안 되는 게 있어. 3번. 3번, 안 되죠. 이게 왜 living이 어떻게 되나? 어? 그렇죠. hop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hope to do, plan to do, wish to do, decide to do 기억나십니까? 됐습니까? 얘는 ing 안 돼요. 됐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각각 있습니다. 얘는 명사정용법이지만 hope가 식성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명사정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명사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 되는 이유는 얘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나는 얘는 안 된다고 아직 가르쳐줬어. 예.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ing 형태를 쓰긴 쓰는데 좀 드뭅니다. 됐습니까? 자, 된다고 알아두세요. 예. 어차피 나중에 된다고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1번이 되는 이유는 보호니까, 2번이, 2번이 되는 이유는 주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 명사정용법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챕터가 나눠 있었는데 뭐랑 뭐를 한꺼번에 하고 주어랑 보어를 한꺼번에 했죠. 아 그래요? 목적을 한꺼번에 했나요? 한 챕터에서 주어랑 보어를 한꺼번에 한 다음에 그 다음 챕터에서 뭐 했어요? 목적어랑 뭐 했어요? 이거 같이 다뤘었죠. 교재 진도에서. 됐습니까? 왜 얘를 같이 다루느냐? 나는 알고 있다. I know. 요리하는 방법을. How to cook. 됐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do가 목적어 자리에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는 게 막 보이네요. 그 다음 8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he is not old enough to go to school. The gate isn't wide enough to get the car through. 그렇죠. enough가 맞네요. 그러면 he is not old enough. 그는 어떻다? 그렇죠. 나이가 충분히 들지 않았단 말이죠. 뭐 하기에? 학교 가기에. 그는 학교 가기에. 그렇죠. 충분히 나이가 들지 않았다. 그 다음에 the gate isn't wide enough. 그 문이 충분히 넓지 않다. To get the car through. 뭐 하기에? 차가 지나가기에. 차가 통과. 카가 go through 하기에. get through 하기에는. 통과하기에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이 얘는 좀 맞네요. 뭐야? 네가 아닌데. 어휴 애들 깜짝 놀라겠다. 아, 왜 이렇게 개기냐 너는? 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이리 와.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e is not old enough to go to the school. 그래서 배틀 한번 붙어볼 만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승빈이부터 해볼까? He is not 어? 뭐 어떻게 하세요? He can go to school. 오케이. 그다음에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 자, 그래서 처음 시킨 사람부터 틀렸는데요. 이 틀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데 영어 수학이 아니라니까? 영어는 수학이 아니야. 어? 영어는 언어잖아. 의미 전달이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요거 해석을, 요 해석을 여기다 써볼게. 됐습니까? He is not old enough. 그는? 그거 어떻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럼 네가 썼는 거 해석하면 그는 not so old. 매우 대세 뜻은 그래서 he can go to school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들이 분명히 enough to do 배운 것만 생각하면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enough to do 할 때 to to 용법하고 반대되게 뭐라고 배웠냐면 to to 용법은 so that 구문으로 바꿀 때 뒤에 can이었어 can't였어 to to는 can't였죠. enough to do는 can이었어 can't였어 can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봐봐 여기에 결국은 자 he is not old enough to go to school은 사실은 첫 번째 버전 He is too young 뭐 하기에 to go to school 이거하고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가 충분히 나이가 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그가 너무 어리다 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게 not enough to do니까 마치 to to 용법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old의 반대말 영을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그는 충분히 나이가 들지 않았다 합격하기에는 이 위에 문장의 뜻이고 밑에 문장 He is too young to go to school은 그는 너무 어리다 뭐 하기에는? 합격하기에는. 그러면 이거랑 같은 문장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He is not so old that he can't go to school 이렇게 돼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not old. not old하고 뭐하고 같은 말이야? young. 그러니까 얘 없어지고 he is so young이 되는 거야. 매우 어리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 갈 수가 없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또 같은 말은 뭐 여기다가 because 놓고 because he is very young. 쉼표 he can't go to school.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같은 문장이죠. 그러면 한번 봤으니까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문장 The gate isn't wide enough to get the car through 였죠? 그럼 얘하고 같은 말은 뭘까? The gate is not so wide that 또는 we can't get the car through. 됐습니까? 그러면 wide의 반대말은 뭐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 gate is so narrow. 매우 좁아요.
that we can't get the car through. 그래서 우리는 차를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wide의 반대말은 narrow, old의 반대말은 young.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버전이 뭐냐? 그 문이 너무 넓은 거야.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the gate is too narrow. 뭐 하기에? to get the car through. 하고 같은 문장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not이 들어가 있습니다. not이. in up to do가 맞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내용상 to 용법이고요. 단 to 용법을 쓰려면 old의 반대말, 그 다음에 wide의 반대말을 알고 있어야지 써먹을 수 있겠지요. 마음에 드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9번.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풀어봐야 돼요. 자꾸 무슨 수학공식 풀듯이, in up to do야. 뭐 캔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용을, 언어는 내용 전달입니다. 해석해 보세요. 됐습니까? 문제를 풀었다면 무작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을 했습니다. I ran fast only to miss the school bu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only to do 이거 뭐뭐함 이거 해석하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위에 문장 I ran fast only to miss the school bus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내가 빠르게 뛰어갔다. 그래서 only to do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결국 뭐뭐하게 되었을 뿐이다 라고 해석하겠어. 결국 뭐뭐하게 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only to do, only to do의 내용과 앞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반전이 일어난다. 반전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but I missed the school bus가 맞고요. to 부정사의 일단 명형부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1, 2, 3, 4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결과죠. 이거 비슷하죠. but 대신에 뭐 들어가는 거 내가 계속 보여줬어. and 들어가는 거 내가 계속 보여줬죠. 그렇죠. 그거 결과였잖아. he grew up to be 뭐 a doctor 할 때 and he became a doctor라 했잖아. 됐습니까? 근데 only to do기 때문에 and가 아니고 뭐다? but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뭐뭐하게 될 뿐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부사적이고 결과적 용법입니다. only to do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같은 의미 맞고요. I was happy to win the race. 내가 뭐 했다? 행복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됐습니까? 그럼 무슨 용법이고 부사적이고 그러면 뭐? 1, 2, 3, 4 중에 감정의 원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win the race 해서 행복했다. 그럼 he was happy because he won the race. 그래서 win이가 왜 갑자기 won이 돼버렸죠? 그렇죠. 얘 쳐다보고 뭘 한 거예요? 얘랑 얘랑 시제 일치한 거죠. 됐습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 얘 because 뒤에 뭐가 와야 되니까 주어랑 동사가 와야 되니까 he가 되살아난 거죠. 같은 의미 맞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y고 because he won the race도 당연히 why죠. 그러니까 부사적용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Tom is wise enough to keep the secret. Tom이 어떻다? 그렇죠. 충분히 현명하다. 뭐 할 만큼? 지킬 만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느냐. 일단 요거 so that 구문 바꾸면 Tom is so wise that 하고 얘 잡아와서 he can keep the secret. 그래서 so that 구문 that 앞에 뭐고 that 앞에 원인 that 뒤에 결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뭐? so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밑에 문장 같은 경우에 Tom is so wise를 선택했어. 그러면 쉼표 빼고 so 빼고 that 오겠죠. Tom is so wise that he keeps the secret. Tom은 so wise하다. 그래서 he keeps the secret. so that 구문으로 바꿨어도 똑같죠. 그래서 같은 의미 맞고요. enough to do도 그렇고 to 형법도 그렇고 뭐랑 뭐를 연결한다? 원인과 결과 됐습니까?
근데 to는 너무란 뜻이니까 부정적이니까 뒤에 to do의 행동을 못하고요. enough는 충분히니까 긍정적 의미니까 뒤에 to do를 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하지만 not이 들어갔을 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she tried harder not to fail. 그녀가 뭐 했다? 더 열심히 시도했다. 노력해봤다. not to fail.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뭐에 대한 대답? why. 그래서 1, 2, 3, 4 중에 의도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not to fail 대신에 뭐라고 해도 되느냐? in order not to fail. so as not to fail. she tried harder in order not to fail.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She didn't want to fail. 그녀가 실패하고 싶지 않았다. So she tried harder. 지금 얘가 이렇게 바꿨어도 되죠? Because she didn't want to fail, she tried harder.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똑같은 얘기다. 됐습니까? He is too old. 그거 어떻다? 너무 나이가 들었다. To go overseas가 무슨 뜻이겠어요? Overseas. 오 그렇지. 오 좋았어. C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네. 그럼 바다들을 넘어서 이 뜻인데 바다들을 넘어서를 좀 우리말스럽게 해봐. 이 to go, to go overseas. 어? overseas가 해외로란 뜻이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버이드. aboard. 됐습니까? to go aboard.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그가 너무 나이가 들었어. 뭐 하기에는? 해외로 가기에는. 해외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He is very old, so he can't go overseas.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6번이 맞고요. 그래서 10번. 자, it에 대해서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it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배운 it은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앞으로 이거랑 이거랑 배울 거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it은 인칭 대명사죠. 앞에 뭔가 대시운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건 it is called. 그쵸? 비인칭. 얘랑 얘랑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 건 가주어. 됐습니까? 공통점은 둘 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때 강조구문, 감옥적어 이런 것들 배울 거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it의 쓰임이 나머지 네과 다른 것은 it is rather warm today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뭐 rather의 뜻은 quite의 뜻입니다. 그러면 또 같은 말이 뭐가 있더라? 그렇죠. pretty. It's pretty warm today. It's rather warm today.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오늘 꽤 덥다. 따뜻하다 참. 됐습니까? 오늘 꽤 따뜻해. 다소 따뜻하다. 그러면 이 it은 뭐야? 2번이죠. 비인칭. 그 다음에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어떻다? 친절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of you가 to help me 한 것은. 그래서 it은 뭐고? 가주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of you 하는 이유는 이 문장에 또 다른 버전 뭐가 있다? You are kind. 그 다음 뒤에 뭐 붙여요? You are kind 뒤에? You are kind to help me 하고 같은 의미죠. 됐습니까? 자, to help me. to help me 똑같이 생겼죠? 그쵸? 여기에 to help me는 명형부
명사 적용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명형부. 명. 그렇죠. Why 이게 명사야? 그러면 is로 바꿀까? You are kind is야? 아. 됐습니까? 명사 적용법일 수가 없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y am I kind? 왜 친절하니? To help me 해서. 그래서 지금 얘는 부사적용법 중에 1, 2, 3 중에 뭐다? 어찌였던 어찌 친절한? 날 도와줘서 친절한. 됐습니까? 지금은 가주어, 진주어이기 때문에 명사적용법이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인데 You are kind to help me가 될 수 있기 때문에 of you를 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s easy to find the bus stop is 어떻다? 쉽다. 우체국 찾는 것은 그래서 또 가주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 important to choose good friends 어떻다?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또 가주어고요. It's impossible 어떻다? To master English in a month or two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계속해서 가주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분명히 나올 거니까 예방접종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됐습니까? It을 구분할 줄 아느냐. 지금 뭐만 빠졌냐 하면 인칭대명사만 빠졌죠. 보통 인칭대명사를 이런 식의 선택지에 넣으려고 그러면 몇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두 문장.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We need a spoon and chopstick to eat. 희한한 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필요하죠. 뭐랑 뭐가? 숟가락과 젓가락. 뭐 하기 위한? 먹기 위한. 어디에 틀렸어?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숟가락이랑 젓가락만 먹고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오면 상관없어? 이런 게 오면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뭐 we need steak to eat 이런 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얘가 또 11번 문제의 주소는 살아있네죠. 됐습니까? 살아있네. 무슨 적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거? 형용사 용법에서. Eat a spoon and chopsticks 하면 숟가락과 젓가락을 먹다고요. Eat with a spoon and chopsticks 해야 되니까 살아있네죠.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계속해서 The doctor told me what to take medicine so I took it in the evening. 그래서 닥터가 뭐 했어? 톨드 했네요. 누구한테? 오케이. What to eat, what to take medicine.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약을 이거죠.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약을. 여기 지금 medicin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 what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무슨 약을 먹어야 할지 말해줬다 하고 싶어요? 그렇죠. 무슨 색깔? color. 무슨 약? medicin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나한테 무슨 약을 먹어야 할지 말해줄 수도 있겠죠. 그때는 one medicine to tak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뒤에 써. 그래서 I took the medicine in the evening. 그래서 내가 그렇죠. 그것을 언제 먹는다? 저녁 때 먹는다. 됐습니까? In the evening.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네. 그래서 what to take가 아니고 네. when to take고요. 오케이. 문제 주소는? 의문사 플러스 투두죠. 됐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그러면 when to tak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또 얘기하겠네. 그렇지. 뭐라고? When I should take medicine.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약을 언제 먹어야 될지 몰라. 그럼 의사한테 내가 직접 뭐라고 물었을까? 뭐라고 물었을까? 졸린 친구한테 좀 기회 줘야죠. 그렇죠? When I should take medicine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쵸? 네. 그쵸? 그렇게 물어봤겠죠? 네. 그쵸? When I should take When should I 그렇죠, 그렇게 물어봤겠죠. 응? 지금 When I should take medicine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간접 의문문요. I should take 주어 동사 덩어리 무슨 느낌 듭니까 지금? 안 들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직접 의문문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어?
When should I take medicine? 하고 물음표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중요한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중2는 중3에 마무리하는 문법들. 마무리하는 문법이 뭐 좀 찌질한 것들만 남았어. 근데 중2 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걔가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때 배울 게 간접의문 이런 것들 배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문법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간접의문문 이런 것들이 의문사 플러스 투두하고 연결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How to take medicine?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그래서 나는 저녁 때 먹었다? 오케이 만약에 How to take medicine 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오케이 그럼 문제를 뜯어 고쳐보자. 만약에 여기에 How to take the medicine 하고 싶으면 I took it 뭐 이런 거 빼고 I took it with water 이런 거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I took it with water. With water 무슨 뜻이야? 물을 사용해서 그래서 물 마시면서 이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먹었다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만약에 with water 이런 게 쓰면 How to take medicine 해야 되겠죠. 어떻게 먹는지를 알려줬고 그래서 나는 물과 함께 복용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속 선생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n to take인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무슨 약을 먹어야 할지는 what medicine to take라 했어. 됐습니까? 그다음에 밑줄 칠 부분이 뭔가가 틀렸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it's time to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이거 떠날 시간이다 이거 보고 바로 이거 치면 it's time to leav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I was too shocked to say a word.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이거 내가 너무 충격받았다 그러면 say a word가 아니고 to say a word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지금 sad로 고치는 친구는 뭐라고 생각한 거냐? 뭘 쳐다본 거야? 얘를 쳐다본 거죠. 얘를 쳐다보고 sad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무슨 용법? to 용법이죠. 됐습니까? 좀 이따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I was too shocked to say a word. 난 너무 충격받았다. 뭐 하기에는? 한마디의 말을 하기에는. 됐습니까? He woke up, find his house bur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그가 깨어났다 to find his house burning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find his house burning to find 무슨 용법? 오케이 부사다 그러면 넷 중에 의도다 결과다 수학문제 풉니까? 의도라면 만약에 얘가 의도라 치자 그럼 그가 뭐 했다? 하면서 깼죠.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his house burning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럼 의도겠습니까? 어찌 어떤이다. 자 의도라면 이 사람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자다가 깼는데 뭐 하기 위해서? 불타고 있는 집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 지금쯤이면 불타고 있겠지? 지금 알람 맞춰놨어 자기가 미리. 네. 그렇죠. 불 발견해서 워크업했다. 일어나서 발견했다. 일어나서 발견했다. 그렇지. 일어나서 발견했다가 맞아. 그럼 뭐겠어? 그래 결과잖아. 결과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 결과라고 할 줄 알아야죠. 그는 잠에서 깨어나 그러면 결국은 he woke up to find his house burning 은 뭐로 바꿨어? 똑같아.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은 의미로 표현하는 거 문제도 봤죠. 그럼 같은 의미로 표현하면 뭐예요? he woke up and 얘 쳐다봤어요 and he found his house burning. 그는 잠에서 깨어났고 그리고 그는 불타고 있는 그의 집을 발견하게 됐다 깨닫게 됐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라고도 했냐? 예, 부사적이고 그 중에 결과입니다. 부사고 결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했으나 find a 둘 중 뭐예요? 어떤이죠.
자, 이거를 왜 얘기하냐? 학생들한테 이게 동명사냐, 현재분사냐 물어보면 애들이 거의 60%, 70%가 뭐라 그러냐면 얘를 보고 동명사라 그럽니다. 명사인데? 암만 길어봤자. 자, 70% 이상이 동명사라 그러는데 어떤 애들이 얘를 보고 동명사라 그러냐면 해석 가지고 문법 공부하는 애들이 동명사라 그래. 왜냐하면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그의 집이 불타 는 것을 발견했다. 불타다가 불타 는것 됐으니까 동명사라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이건. 됐습니까? 왜 그러냐? Find A 어떤이고, 그 다음에 His House하고 Burning 사이에 뭐가 생략됐는지 알아요? 얘 쳐다봤어요? 워컵? 당연히 여기에 위치 워즈가 생겨진 거죠. 됐습니까? He woke up to find his house. 그는 그의 집을 발견하고 잠에서 깨서 발견했다. 집은 집인데 어떤 집? 불타고 있는 그의 집을.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문법은 물론 해석에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헷갈리기 쉬운 거. 됐습니까? 동명사냐, 현재분사냐라고 묻는다면 현재분사입니다. 불타고 있는 그의 집을 find 하게 되었다. 물론 불타는 것을 find 하게 됐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그럼 그렇게 해석하려면 내가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분사란 건 알아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find A. 선생님이 그래서 자꾸 수업할 때 find A 어떤, keep A 어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야. 다 오형식이야. want A to do. 됐습니까? make A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뭐 제대로 고친 게 나온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전부 다 X 표시했네. 얘도 X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so, the weather is enough good to go on a picnic.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 날씨가 충분히 좋다. 뭐할 만큼? 소풍 갈 만큼. 소풍 가기에 말이죠. 그러면 enough good을 to good으로 바꾸면 됩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고 good enough가 돼야 되겠죠. 지금 enough good은 뭔 짓을 한 거냐? enough가 지금 무슨 시에 여기에 어찌 시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시에 위치해 있는 거죠. enough money면 몰라도 good enough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the weather is good enough to go on a picnic은 the weather is good enough to go on a picnic은 같은 표현이 뭐겠다? the weather is so good that 그렇죠. I나 we can go on a picnic 하고 왔죠. 이런 거 되살려 주라 했죠. that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누가 다 절. 됐습니까? 그래서 the weather is so good that we can go on a picnic으로 바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we are discussing when to buy for Santa's birthday. 됐습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의논하고 있는 중이다. 토론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에 when to buy가 아니고 당연히 what to buy죠. what to buy for Santa's birthday. 그래서 세나의 생일을 위해서 무엇을 살지. 됐습니까? 토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what to buy 했고 we 쳐다봤고 are도 쳐다봤어요? 그렇죠. what to buy를 는할 거고 we 쳐다보고 are 쳐다봤어요? 됐습니까? 그럼 what to buy 바꿨을 수 있는 것은 아 잠깐 조용히니 친구부터 what should we buy for Santa's birthday. 맞아요. 왓, 위, 슈드다. 왓, 위, 슈드, 바이. 좋습니까? 그래서 어느 거겠어? 왓, 슈드, 위, 바일까? 왓, 위, 슈드, 바일까? 그렇죠. What should we buy 해야 뒤에 물음표 붙일 수 있죠. 뒤에 물음표 있으니까. 그렇죠? 응? 오케이. 당연히 뭐겠다? What
We should buy Joe. 음? 자, we are discussing what we should buy. 우리가 뭘 살 거니를 토론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지를 토론하고 있는 중이야. 아, 답답해 죽겠네. 됐습니까? 그럼 얘들이 쌍따옴표로 얘기해. 얘들 지금 뭐라고 쌍따옴표로 얘기하겠어? What should we buy?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뭘 사야 될까? 라고 물음표 붙이고 싶어. Should we 해야지 물음표 붙일 거 아니야? 여기 물음표 있냐? 어? 아, 답답해 죽겠네. 간접 의문 만들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번이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의문사 플러스 2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난 계속 얘기하고 있어. 이 풀이가 끝날 때쯤이면 아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What should we buy가 아니고 what we are discussing. What we should buy for, what to buy for Santa's birthday. 그 다음에 discuss 하면 뭐 따라서 생각나는 거 없어요? discuss 내 식구. discuss 식구 생각 안 나요? 이런 애들 생각 안 나요? 이런 애들 생각 안 나요? 이런 애들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토론하다? problem. 한국을 방문하다? 그 방에 들어가다? 나랑 결혼해주세요? 오케이. 그에게 인사하다? greet him. 전부 다 뭐 쓰면 안 돼? 뒤에다가 전치사 쓰면 안 되죠. discuss about 하면 안 된다 그랬고요. visit to 하면 안 된다 그랬고요. enter into 안 된다 그랬고요. marry with 안 된다 그랬고요. greet to 안 된다 했었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뭐랑 연결되느냐. 이런 문법을 알아야지 이게 틀렸는지를 아는 거야. 그쵸? 그래서 Can you recommend a place? Recommend me. Can you recommend me a place where I can go in Korea?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나에게 추천해주겠지. 어, 추천해주기. 무엇을? 장소인데 어떤 장소? 내가 한국에서 갈 수 있는, 내가 한국에서 갈 만한 장소 좀 추천해줄 수 있겠니?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인 친구가 한국에 가본 사람한테 할 만한 얘기겠죠? 어디가 틀렸어요? 틀린 데가 없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틀리게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쓰면 틀리죠. 왜 틀려요? 자, 얘가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걍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이제. 됐습니까? 이게 방금 얘기했던 문법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번 좀 서둘러야 돼, 대체. 뭐야, 이거 왜 안 따라왔어? 아이. 그래, 이거 해야 되네. 다음, 우리 말을 바르게 영장한 것은, 그래서, 뭐, 칼질 해보면, 누구는? 나는. 오케이. 무엇을? 너에게 나의 놀라운 말이. 말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봤더니 여기에 말이란 말이 뭐로 돼 있냐면, something이 돼 있네. 그렇죠? something이 돼 있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다? I have something surprising to tell you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의 주소는 일단 to 부정사 기준으로 하면 이거 세 가지 중에서 일단 뭐야? 그렇죠. 형용사 제공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놀라운 어떤 것은 뭐다? 그렇죠? something surprising.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 플러스 뭐주의? 어순주의죠.
그래서 뭐 차가운 어떤 거 마실 어떤 거 할 때 something cold to drink 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오케이. 뭐 말도 안 되는 어순들이네요. 그래서 얘는 어순을 조심해야 되는 건 어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 14번 문제는 꼭 알고 있어야 돼. 14번 문제는 이번 시험 범위에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형용사정법이죠. 됐습니까?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거고. 이거 여러분들 뭐 투부정사 형용사정법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럼 이거 이런 거 했을 텐데. 그렇죠. 이런 거 선생학교 선생님들 연습 문제 같은 것도 나눠 주잖아. 아직 안 나눠줬습니까? 좀 이따 나눠주겠죠. 학습지. 아. 저 썸띵을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말만 하고 지나가고 문제 내는 거죠. 뭐.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낼 거다? 이러진 않잖아. 그렇죠. 말만 하고 지나갑니다, 원래.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낼 거니까 꼭 공부해 계획 안 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또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무엇은? 어떻지가 않다?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말 끊어읽기 해도 벌써 뭐가 보이냐면 가주어, 진주어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다. It is not impossible. 그러면 you are not impossible이야. To win the game is not impossible이야. Game is not impossible. 이거 왜 해봐요? 뭐다? 그렇죠. 그래서 for you죠. For you. 뭐 하나밖에 없네? 됐습니까? 일단 이건 아닐 거고, 이건 뭐 어순이 뭐 작살 났고요. 어순도 난리 났네. 됐습니까? 그래서 for you to win the game. 됐습니까? 그래서 you are not impossible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for you죠.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치, 지민아? 그쵸. 뭐가 된다, 안 된다? 뭐가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만들어 보는 게 된다, 안 된다? 자신감 왜 이렇게 없어?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죠. 뭐가 된다 안 된다? 뭐가? 그러니까 이게 볼이 아니 또 다른 표현 방법 뭐 어떻게 하는 게 된다 안 된다? It is possible. 얘 지금 모르고 있어 지금. 응? 뭐가 된다 안 된다? 그렇죠. You are not impossible 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왜 안 되는데? You are not impossible. 이 왜 표현 안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이 네가 불가능하지 않다야. To win the game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야. 왜 이렇게 대답을 뽑고 잘하면서 네가 실제,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이랬잖아. 막, 아, 나 다 아는 것 같아. 열심히 공부해서 다 아는 것 같아. 해서 막상 시험 문제 풀어보면 틀리는 애들 있잖아. 아니, 뭘 안 해봅니다. 뭔가가. 하나씩 뭐 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자 열심히 했는데 뭐 하나가 딱 비어 있어. 결정적인 부분. 뭐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you is not impossible. You is는 난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보고요. You are not impossible. 그게 왜 안 되는데? 이게 그 경기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이지 않는데. 방금 했던 그거는 너가 방금 했던 게 뭔데? 왜 뜻이 뭐길래? 너는 불가능하지 않다. 사람이 어떻다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for you라고요. 이건 시험 범위야. 확실하게 알아도.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투부정사 파트는 난이도가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어렵다 그랬어. 단디 준비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투부정사 구분하랍니다. 일단 3단계로 구분한 다음에 뭐 명사적이면 이건지 저건지 그건지 해야 되죠. 그렇죠? 형용사적 용법이면 뭐 특별한 건 없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만 살아있네 주의하시고요. 부사적 용법이면 넷중 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지요. 이런 문제 분명히 나와요 이번엔. 됐습니까? She started climb up the wall. 그녀가 시작했죠. 그렇죠? 어떤 질문? What?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적을까? 두 가지 정보 명사 중에서도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해야지. 세 가지 중에 뭔지 해야지. 셋중 뭐예요? 명사면
그렇죠. 목적어죠. 저 어버버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사면 주목보 중에 하나 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Okay, she started to climb up the wall. 그냥 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스파이더맨인가? 스파이더 아 그 뭐지? 여자 스파이더맨도 곧 영화로 나온다던데. 오케이. Okay, 그다음 계속해서 the important thing is to do our best. 뭔 소리 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한. 뭐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요. 네가 하는 대로 영어로 쓰면 to do our best is important, the important thing이 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 됐습니까? 그러면 벌써 해석하면서 여기다 두 가지 다 쓰겠네. 그렇죠. 명사고 보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difficult to lose weight easily. 어떻다? 어렵다. 어찌 뭐 하는 것? 쉽게 살 빼는 것은 됐습니까? easily. easy가 아닌 이유입니다. 어찌시 올자래죠. 쉽게 살 빼는 건 어렵다. 그러면 두 가지 써야죠? 목적. 명사고 목적어죠. difficult란 동사의 목적어죠. 그걸 또 쓰고 있습니까? 진주어죠. 무슨 목적어야 목적어는. 쉽게 살 빼는 건 어렵다. 이 정도 봐라. 명사적 용법에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호인지도 지금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난리 났네요. 4번 It's time to do your homework. 숙제할 시간이다. 그럼 뭐예요 얘는? 형용사적이죠. My hobby is to take pictures of wild flowers. Wild flowers가 뭐겠어요? 야생화겠죠. 야생꽃. 내 취미는 야생화 사진 찍는 것이다. 그러면 뭐? 명사고 보호죠. 그래서 자동으로 답은 4번이죠. 됐습니까? 다 명사형용법이고 얘만 형용사였어. 그러면 1, 2, 3, 4, 5 중에 별표 할 수 있는 거 별표해주세요. 네, ing 형태. to do 대신에 ing 되는 거 별표해보세요. 다 살펴봤습니까? 몇 개야? 세 개. 몇 개인데? 세 개. 몇 개인데? 세 개. 오케이. 그래서 이거 클라이밍 된다 안 된다? 돼요. 되죠. 얘 쳐다봤죠? 그렇죠? 얘 누구 통 안에 같이 들어있어? 어? like, start, begin, love, hate. 하나 남았네? 그래. 다음에 클라이밍 되죠. She started climbing up the wall. 동명사 start는 동명사 목적어든 to 부정사 목적어든 다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the important thing is doing our best. 됩니까? 네. 여기다 얘라고 써놨으면 뭐 볼 거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difficult losing weight easily. 됩니까? 아니야. 되죠. 이거 주어라고 써놨죠? 그쵸? 그 다음 my hobby is taking pictures of wild flowers. 됩니까? 네.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정도 수준 알고 있어야 돼. 투부정사. 알겠습니까? 언제 또 투부정사 할래? 고등학교 올라가서 투부정사 또 하고 있을 거야? 어? 그럴 시간 없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런 거 하고 놀아야지. 이런 거 하고 놀아야 된다니까? 어? inadequate이 뭔 뜻이냐 이런 거 하고. inadequate이 뭐 어떤 뜻이냐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놀아야. 플로리스가 무슨 뜻이냐. 이거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뭐 이런 것도 하고 놀아야 된다니까? 여기 additional이 맞냐, additional only가 맞냐 이런 거 하고 놀아야지. 문법 뭐 to 부정사 하고 고등학생이 이미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오케이. 그 전에 끝을 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또 to 부정사용법이야.
Okay, we were standing outside to meet him. 우리가 아 참 그들이 밖에 서 있는 중이에요. 어떤 질문? Why? 됐습니까? 그럼 저 두 가지 정보를 적어야 되겠네. 그래서 부사적이고 의도니까 in order to죠. 쭉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와야죠. 그들은 밖에 서 있는 중이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Why were they standing outside? 추운데 왜 밖에 서 있는 거야? 그럼 계속해서 my plan is to play with my cousins. 내 계획은 나의 사촌들과 함께. 그래서 여기다 두 가지 써야 되겠네요. 명사고 보어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John saved money to study abroad. 그래서 뭐? 존이 저금했대죠. 왜? 해외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가기 위해서. Y에 대한 대답이고 의도죠. 부사제곱이고 의도. In order to study abroad. Abroad하고 같은 말이 뭐였더라? 그 overseas. 그렇습니까? Okay. 그 다음에 Sue took the yoga class to keep in shape. Okay. Keep in shape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추측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수가 요가 수업을 받았대죠. 네. To keep in shape 하기 위하여. 그래서 부사제곱법이고 의도죠. 그럼 keep in shape가 뭘까? 뭐 좋네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하여. shape 뜻은 형태, 몸매. 그러니까 shape의 기본적인 뜻은 형태란 뜻입니다. Su took the yoga class. Su는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In order to keep in shape. 그 다음에 저 went to the drugstore. Drugstore 뭐예요? 약국이죠. 저가 약국에 갔다 to get some aspirin. Aspirin을 구하기 위하여. Why에 대한 대답 계속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의도네요. 하나만. 오케이. 그래서 playing 된다 안 된다? 되죠. 나머지 ing형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 참 그러면 물어보고 싶다. 승빈이한테. 그렇죠. 이 플레잉은 둘 중 뭐야? 플레잉이요? 응. 컷. 그게 뭔데? 동명사. 그래. 근데 그 정도는 알아야지. 헷갈렸어요. 네. 근데 문법적 용어도 아셔야죠. 뭐 고등학생 됐는데 뭐 어떤 시다 이러고 있을 겁니까? 맞습니까? 슬슬 이제 해야죠. Let's decide where to go. 뭔 소리야? 계속해서 용법 구문하는 거네요? Let's decide. 뭐 하자? 결정하자.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그래서 뭐라고 쓸래? 명사적이고 하는 일은 목적어죠. 맞습니까? 그럼 좀 이따가 요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준비해 주세요. The stone is heavy to lift. 그래서 그 돌은 무겁다. 그래서 두 가지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부사죠. 왜? 그렇죠. 어찌 어떤이죠. 어찌 무거운? 들기에 무거운. 됐습니까? 어찌 어떤입니다. 어찌 heavy? lift to lift 하기에 heavy한. 그러니까 요거 이게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해. 어찌 어떤 찾는 거. 됐습니까? 근데 이거 어떤이고 뒤에 이거 붙였네. 형용사네. 얘가 왜 있을까 얘가 도대체. 그러니까 무거운을 무겁다 하려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not good to be lazy. 오케이. 그럼 lazy 반대말 뭐 뒤로 시작하는 거 좀 이따 물어보고 뭐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일단 뭐 두 가지부터 먼저 쓰면 명사고 하는 일은 그렇죠. 얘가 가주어고요. 얘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진주어죠. 좋지 않다. 게을러지는 것은. 됐습니까? It's bad to be lazy. 그래서 lazy의 반대말은 diligent죠. 이제 그만할 때도 됐죠. D-I-L-I-G-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I want is to show you this 하고 있네요. 좀 이따 what에 대한 얘기도 할 것 같죠? What I want is to show you this.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두 가지부터 먼저 쓸까요? 그래서 뭐고? 명사고 하는 일은? 오케이. 그래서 보어죠. 왜 보어인지 증명하는 첫 번째
이 문장 자 what부터 먼저 처리해 볼까? what은 여기다가 번호 몇 개 쓸까요? 두 개 쓰겠죠. 그렇죠? 제일 먼저 배운 건 뭐고? 의문사고 그 다음 배운 건 뭐였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죠? 관계사항. 그럼 둘 중 뭘까? 의문사. 그렇죠?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What do I want? 이게 해석하면 뭘까 이거? 나 좀 원한다 이것들을 너에게 보여주는 거. 오케이. 자 내가 이거 what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When do you go 하면 무슨 뜻이고 When you go는 무슨 뜻이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의문사가 다른 뜻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지. when은 언제도 되지만 때도 되죠. 네. 그렇죠. why는 왜도 되지만 이유도 되죠. how는 어떻게도 되지만 누가 뭐 하는 방법도 되죠. 그러면 what은 뭐도 되고 뭐도 될까? 무엇도 되고 것도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건 지금 뭘까 둘 중에?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뒤에 is to show you this가 붙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너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what은 둘 중에 뭐고? 관계사고. 그러면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는데? 그렇죠. 다 까먹을 만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The thing which is that. The thing that I want. 그러면서 관계사를 쭉 배우면서 what에서 지금 내가 막 선 막 꽂지 않지? 뭐 그런 것도 있어.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왜 줄을 끊은 이유는 다른 관계사는 다 그렇지. 다른 관계사는 다 형용사인데 얘만 명사라 그랬어. 그리고 명사라 그러니까 뭐랑 자꾸 구분시켰냐? 명사절이면 that하고 뭐가 다르냐? that 뒤엔 완벽하지만 what 뒤에는 the thing 넣을 자리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the thing which I want로 바꿔 쓰고 the thing을 I want the thing. the thing을 넣을 수 있잖아. I want the thing. 난 그걸 원해. the thing을 넣을 수 있는데 없다는 얘기는 불완전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that을 쓰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이거 보여주는 것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일단 뭐 그거부터 씁시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셋 중 뭐고? 명사고 하는 일은 보어죠. 내 꿈은 세계행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구하라 했으니까 다른 건 다 명사인데 얘만 부사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거 해주셔야죠. Where to go? Where we should go. 그렇죠. Let's decide where we should go. We를 한 이유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게 뭐의 줄임말이야? 그렇죠. Let us의 줄임말이고. 그러니까 이 얘가 we가 돼서 들어가는 거죠. Where we should go.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한번 결정해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좋아요. 그 다음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I turned on the TV to watch the reality show. 내가 켰죠. 네. 어떤 질문? Why. What? 어떤 질문? Why. Why. 됐습니까? 내가 TV를 켰는데 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부사제공법이라고 굳이 쓸 필요도 없고 그럼 넷중 뭐 의도죠. 됐습니까? 그래서 in order to, so as to, 또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가 있겠죠. 보기 위해서, 리얼리티 쇼를 보기 위해서 TV를 켰다. 오케이. 그래서 뭐 약간 뻔해 보이죠? 그렇죠? 뻔해 보이는 부분, 가장 핵심적으로 뻔해 보이는 부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 so가 있고, that이 있고, 또 저 여기에 not이 들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lake was so deep. 그 호수가 매우 깊었다.
그래서 뭐래? 그래서 우리는 수영할 수가 없었다. 이거 틀린 문장이고 눈치챘습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요 지금 이거? 그렇죠. 여기 이거 꼭 있어야 된다 그랬어. 왜 그렇다 그랬어요? that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그렇죠? 여기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고 됐습니까? 겉 만드는 that은 아니지만 겉 만드는 that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수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the lake was too deep for us to swim in.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깊은 거야? 수영하기에 너무 깊은 거야? 그래서 of us 하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The lake was too deep for us to swim in. 이때는 절대로 it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위에는 that을 기준으로 1번 문장과 2번 완벽한 문장이 왔지만 이거는 몇 개의 문장이다? 한 개의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절이 들어있지 않고 to 부정사 구가 들어있죠. 구. 오케이. 그래서 it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런 거 시험 문제 이번 시험 범위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발을 바르게 영장한 건 몰당다 골로라는데 칼질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네요. 이런 거 붙었으니까. 그래서 그 선반이 너무 약해서 모든 책을 바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시제가 현재인 것 같고. 그럼 일단 the shelf is too weak to hold all these books. 됐습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네. 맞죠. 됐습니까? 너무 약하다. to hold all these books 하기에는. 그 다음에 the shelf is weak enough. 그래서 그 선반이 어떻다? 충분히 약하다. to hold all these books. 뭐 하기에? 그래서 같은 뜻이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지금은 너무 약해서 받칠 수가 있대. 됐습니까? 약해야 받칩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조금 고쳐서 같은 뜻이 좀 이따가 이 문장을 조금 뜯어 고쳐서 같은 뜻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어떻게 뜯어 고치면 같은 뜻이 될 수 있지? 지금 같은 뜻이 아닌데. 그 다음에 the shelf is very weak so it can hold all these books. 얘 살아났죠. 됐습니까? 뭐 대신 왔어요? the shelf 대신 왔죠. 됐습니까? 매우 약하다. 원인 앞에 원인 뒤에 can't. 됐습니까? can't로 붙여줘야 되겠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안 되고요. the shelf is so strong. 매우 강하다. that it can hold all. 이거는 완전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매우 강하다. 그래서 모두 떠받칠 수 있다니까. 뜻이 완전 정반대고요. The shelf is so weak that it can't hold all these books. 됐습니까? 그래서 1번과 5번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2번. The shelf is weak enough to hold all these books. 그쵸? 이거 어떻게 뜯어 고치면 될까? 자, 여기에 일단 enough를 그대로 쓴다 그러면 enough를 그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란 말이 들어갈 건데 충분히 자, 아까 전에 비슷한 거 봤어. 그쵸? strong으로 바뀔 거야. 그쵸? strong으로 바뀌는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보면 지금은 the shelf is strong enough 하면 이면 충분히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충분히 강하다는 얘기를 하면 돼, 안 돼? 그쵸? 그러면 조금 더 뜯어 고쳐야죠. 그렇죠. The shelf is not strong enough. 충분히 강하지가 않다. 뭐 하기에는 to hold all these books 하기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반대말을 해주고 동시에 얘도 not으로 바꿔주면 같은 뜻이 되죠. The shelf is not strong enough. 충분히 강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 아까 전에 뭐 했냐? not strong enough가 뭐하고 같은 뜻이다? strong의 반대말 weak에서 바로 위에 문장을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로 가볼까?
오케이, 여기죠? 22번. 알맞지 않은 것은 해놓고 딱 문제를 보자마자 뭐가 제일 눈에 띄어요? 이디즈가 제일 눈에 띄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오브햄 역시 지금 눈치는 빨라. 그렇죠, 오브햄이 눈에 띄죠. 그러니까 문제 주소를 쓰면 되겠네. 이거 뭐? 주어. 됐습니까? 승빈이 저 언제 눈치가 생길라? 됐습니까? 너 둘째 아니야? 둘째 눈치가 빠른데 원래. 됐습니까? 첫째도 눈치 없잖아. 그렇죠. 첫째 눈치 없잖아. 나도 첫째거든. 눈치 더럽게 없거든. 됐습니까?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어?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전부 다 요렇게 해갖고 뭘 만들어봐서 He is nice to do such a thing 하면 뭔 뜻이 되고 그는 어떻다? 착하다. 왜 그런 일을 해서?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으로 바뀝니까? 부사정용법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어찌어떤 만들고 있으니까. 그럼 He is kind to do such a thing 그는 어떻다? 친절하다. 뭐 할 만큼? 그런 일을 해줄 만큼. He is stupid 멍청하다. 뭐 할 만큼? To do such a thing 할 만큼. He is careful. 그건 어떻다? 조심스럽다. 하지만 he is necessary 하면 뭔 뜻이 돼요? 그렇죠. 그건 필수적이다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5번이죠. It is necessary for him to do such a thing이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건 그가 필수적인 거야. 그런 일을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게 필수적인 거야 지금? 하는 게 필수적이니까 이때는 for him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it is necessary for him.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장과 뜻이 같지 않은 것은 I'm not sure when to live here. 누가 다? 나는? 그렇죠. 난 잘 모른다는 얘기죠. 나 확실히 몰라. When to live here. 언제 여기를 떠나야 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I'm not sure when I should live here. 그래서 이 문법의 주소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잘 언제 여기를 떠나야 어디 언제 여기를 나서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뭐라고 물었을까? I live here 하고 물음표 붙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enough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문법적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 he is old enough 문법적으로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enough가 어떤 이야 어찌야 그러니까 fast enough야 enough money야 하고 똑같은 어순이죠. To go there alone. 그래서 그는 어떻다? 충분히 아이디어를 때죠. 거기에 어찌 가기에 혼자 가기에 좀 이따 언론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거기에 혼자 갈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내용도 되고 문법적으로 되네요.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this book is enough difficult to read. 벌써 답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용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 difficult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무슨 뜻이 완성돼야 돼? 이 책은 너무 어렵다. 뭐 하기에? 읽을 수 있단 말이야. 못 읽겠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to죠. This book is too difficul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 되고요. Ian is tall enough. Ian이란 사람이 어떻다? 충분히 키가 크대죠. To reach the top shelf. 뭐 할 만큼? 여기서 선반 꼭대기에 손이 닿을 만큼, reach 할 만큼. 됐습니까? 오케이. reach 보고 또 좀 이따 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선반 to reach the top shelf 할 만큼 tall enough 하다. 그 다음에 Bob is kind enough. Bob은 어떻다? 충분히 친절하다. 뭐 할 만큼? 나의 독을 take care of 해줄 만큼, 돌봐줄 만큼. 됐습니까? 그 다음에 two days are not long enough. not 들어갔네? 됐습니까? 이틀은
충분히 길지 않다. To see everything here.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기에는. 됐습니까? 그럼 요거 같은 표현. not을 빼고 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게냐. 그쵸?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not을 빼고 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됐습니까? it는 충분히 길지 않아.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보기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지난번 수업 시간에 정말 좋았는데. 파이팅!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그렇구요. 일단, alone부터 좀 해주세요, alone. He is old enough to go there alone. By himself. 그렇죠. By himself로 바꿨을 수 있겠죠. 여기서 배웠죠? He is old enough to go there by himself. 됐습니까? 그러면, old 한 게 지금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he is so old that can go there alone. can 하면서 얘 쳐다봤죠. is 됐습니까? could가 아니고 can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하려고 그러면 2번 문장도 1번 문장에서 했던 그거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뭘 좀 정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This book is too difficult to read. 또 1번 문장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뭘 좀 정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걸 넣어줘야 되죠. 그럼 어디다가 뭘 넣을래? To read 앞에다가 뭘 넣을까? For me. For me. 그렇지. For me 너무 좋겠다. 됐습니까?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했으니까 그러면은 진? 네. 같은 표현은? Well, wait for that. I can't. Wow. 그렇죠? it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넣었죠. 됐습니까? 여기에 없던 it이 나와야죠.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읽을 수 없는데 뭘 읽을 수 없단 말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인 this book이 들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완벽한 문장. this book is so difficult that I can't read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rich에 대한 얘기는 뭐 할 것 같아요? 그쵸? visit, enter, marry, discuss, greet. 그거 전문가네. 꼭 보면 이런 거 이제 여러 개 외울 때 보면 이제 너희 이제 누나 같은 경우에 continue 전문가였어. 그쵸? 너 같은 경우는 greet 전문가네. 너는 뭐 전문가할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뭐 전문가할 건데? 아무것도 싫다. 둘이 비싸군. 됐습니까? 그래서 리치 뒤에 전치사 들어가면 안됩니다. 타동사예요. 타동사.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비짓이나 그릿이나 디스커스, 메리 같은 애예요. 그 다음에 자 5번 낫을 빼달라 그랬어. 그쵸? 낫을 빼고 같은 말 만들라 그랬어. 오케이. 그러면 그렇지. Too short to see everything her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했는 거 잘 기억하고 있네요. 결국 너무 어떻다고 해야 돼? 너무 짧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To see everything here. 여기 있는 걸 모든 것을 보기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비추신 부분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또 투부정사 구분이야. 정말 많이 나오죠. 투부정사랑 배우고 나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그게 어려워하니까. 끊을게 하면 될 텐데요. Katie forgot to bring her report. 누가 다? 그러게 됐다. 어떤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뭐라고 쓸래? 명사고 하는 일도 써야죠. 목적어죠. 좀 이따가 별표 할지 말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별표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 This world is a good place to live in. 그래서 뭐 먼저 써자. 쓰자. 뭐라고 쓸래? 뒤에다가 형용사고 그 다음에 또 할 말은 없죠. 형용사면 끝납니다. 그냥 다만 조심해야 될 거 살아있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장소다? 좋은 장소다. 뭐하기에? 살기에.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grandfather's wish is to visit 백두산.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래? 명사고 보호죠. 됐습니까? 나의 할배의 여기에 wish는 동사가 아닙니다. 또 바람이라는 명사예요. 할배의 소원은 백두산 방문하는 것이다. 뭐 별포 할지 말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To try local foods is a fun part of any trip. 그러면 요거 좀 이따 뭔 얘기 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뭐 어렵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여기다가 뭐 적어보자. 뒤에다가 뭐라고 적을래? 현지 음식을. 아니 이런 거 명사고 하는 일은 주어죠. 그럼 해석하는 뭡니까? 현지 음식을 먹어보는 것은 어떤 여행에서라도 재미있는 부분이다. 됐습니까? 애니의 뜻이 무슨 뜻이다? 어떤 라도죠. 왜냐하면 묻지도 않고 not도 없고 그 다음에 little이나 few나 hardly나 이런 것들처럼 without처럼 내 안에 not 있다도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행에서라도 현지 음식을 먹어보는 것은 좀 재미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local foods 앞만 길어봤자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is가 아니고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현지 음식이 재밌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현지 음식을 먹어보는 것 어떤 행위니까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은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한다 했죠. 어떻게 한다? It is a fun part of any trip to try local food. 가주어 신주어를 쓰겠죠. 됐습니까? 그럼 또 이거 별표할지 말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a way to experience a new culture. 됐습니까? 그럼 그거부터 써봅시다. 뭐라고 쓸래요? 형용사다. 맞습니까?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a way to experience a new culture. 오케이, 진. 네? 뭐예요? 일단 셋 중 뭡니까? 색깔 중이라고요. 좀 조용히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 뭔데? 오케이, 얘가 명사적 용법이 아닌 거 증명해볼게.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a way in. 될 리가 없죠? 명사 용법 아니겠죠? 얘가 형용사적 용법인 거 증명해볼게. 얘 품사가 뭐야?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 용법이야. way to do, time to do 이런 것들. 뭐뭐 하기 위한 시간, 뭐뭐 하기 위한 방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외국어를 배운 것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한 방법이다. experience 뭐 하다? 경험하다. 경험도 되고요. 여기선 경험하다겠죠. to 뒤에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별표 할지 말지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일단 문제부터 풀면요. 일단 명사라고 쓴 것들 끌어모아야 되겠네. 그러면 명사라고 쓴 것들만 쭉 모아보면 A하고 C하고 D죠. 아니에요? 이거 다 써놓은 것 같은데? 근데 답이 세 개인 건 없어. 그렇죠? 그러면 형용사라고 써놓은 건 B하고 이네요. B, E 찾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별표할지 말지. 그래서 A. 승빈아, 별표할까 말까? A요? 어.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ING 안 돼? bringing 안 돼? 되는데 뜻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되는데 뜻이 달라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 만약 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면. 됐습니까? 별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B. 할 수 있어 없어? BBB. 어. 당연히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 돼, 안 돼? 되죠. 보호라고 써놓으면 볼 거 없죠. Visiting 백두산. 그 다음에 D. 승빈, 돼, 안 돼? 안 돼. 그쵸,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It is, 그러니까. Trying local food in a, is a fun way of any trip.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안 될 리가 없죠. 주어라고 써놨으니까.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는 어때? 이는요? 어.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형용사용법인데 될 리가 있습니까? 됐습니까? 이제 마무리해야지, 투부정사. 아니, 마무리 안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26번. 어법상 어색한 걸 묻고 있습니다. Let me know how to cook 불고기. 그래서 일단 let me know. 무슨 뜻이야? 나한테 좀 알려달란 말이죠. How to cook 불고기. 요리하는 방법을. 됐습니까? 어디가 틀렸죠? 틀린데? 없죠. 그럼 how to cook에다 밑줄 꺼놓고 좀 이따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이래놓고 너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 됐습니까? 너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when to turn right?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고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무엇을? 언제 우회전 해야 될지를. 됐습니까? 언제 우회전 할지 좀 알려줄 수 있겠어? 그 틀린 부분? 없고요. When to turn. 됐습니까? 그 다음에 right이 무슨 시로 왔는지 궁금해 죽겠어. 됐습니까? 무슨 시, 예. 무슨 시로 왔는지 궁금하다는 사람한테는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id you decide why to eat for lunch? 벌써 나왔네요.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뭐 해석하면 이상하긴 하지만 억지로 너는 왜 요걸 없애버립시다. 됐습니까? 얘를 없애버리면 Why to eat lunch?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야? 'Why to eat lunch?'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틀린 표현일까? 그렇죠. 점심을 왜 먹어야 되는지. 됐습니까? 점심을 왜 먹어야... 만약에 'Did you decide?'가 아니고 만약에 'I don't know'가 여기 있다 치자. 그러면 말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잖아 지금. 'I don't know why to eat lunch' 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실패? 난 점심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실패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표현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까? 나는 점심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 너 평생 하지 마. 알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할 필요도 있을 때가 있을 거야. 나 점심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난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자,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틀리는 거야? Why to go there 하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안 된다면 나는 왜 점심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for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고치면 뭘까요? why 대신에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지금 문제 그대로 풀면 Did you decide what to eat for lunch겠죠? 지금 얘가 바르게 하려면 왜 어떤 의미가 전달될 게 뻔하니까 너는 뭐 했니? 결정했니? 점심 식사로서 뭘 먹을지 점심 뭐 먹을지 정했어 이건데요. 만약에 문제를 좀 바꿔서 여기에 Did you decide가 아니고 I don't know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for가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되는 거냐 하면요 왜 점심을 먹어야 하는지 난 도통 모르겠. 난 점심 안 먹고 싶은데 점심 왜 먹어야 돼. 학교에 점심 맛도 없고 어? 개똥 같은데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didn't know. 우리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모른다? 과거에 몰랐단 말이죠. 이 시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됐습니까? 우린 몰랐다. whom to believe. 오케이. whom인데? 그렇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됐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다. at that time 한 단어 하면 뭐예요? then. 됐습니까? 우리는 그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어.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얘 걔 할 거고요. 좀 이따 얘 그거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바꿔서 어떻게 될 건지 얘기할 거고. 이게 지금 안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do you know? 너는 아니. where to get up? 어디에서 내려야 할지를. to go to the city hall. 시청이죠, 시청. 그래서 뭐? to go to the city hall. 시청으로 가기 위하여. 됐습니까? 시청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에서 내려야 될지 넌 알고 있니? 됐습니까? 얘 지금 to 부정사 두 번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부사적이고 의도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how to cook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when to turn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whom to believe가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where to get up가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물어본다 그러면 이거 정말 유치한 질문이죠. 그렇죠? 그치 승빈아? 여기 있는 거 뭐 how to cook 이거 뭐 정말 그치? 정말 뭐 물어볼 필요 있어? 그치? 그렇죠? 당연히 뭐니까? How I 아니 그거를 좀 이따 하는 거고. 아 고마워. 이거 to 부정사 무슨 용법이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야 이거. 부산. 부산 용법이 전부 다? 아니야. 무슨 당연히 이거 되게 유치하지. 이거 저기 how to cook에 있는 to cook이나 뭐 when to turn 할 때 to turn 전부 무슨 용법이에요 전부 다. how. 저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무슨 용법이야 이거? 다 명사적 용법이라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그냥 닥치고 뭐? 명사적이라고. Let me know it. 나한테 그거 알려줘. Can you tell it to me? 그거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We didn't know it. 우리 그거 몰랐어. Do you know it? 너 그거 알아?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전부 다 명사적이에요. 그 말은 얘들 지금 여기 형광펜 칠한 거 전부 다 뭐야 의문사 플러스 to do인데 좀 이따 어떤 문법으로 바꿀 예정이야?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란 말이야?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다 명사절이라고요. 명사절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아, 두 개가 배웠구나, 두 개. 겉 만드는 that 할 수도 있고 불완전한 걸 겉 만드는 what. 됐습니까? 자 그럼 가보자. How to cook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Should cook 불고기죠.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해야만 하는지. How should I가 아니고 How should cook 불고기. 그럼 can you tell me 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when to tur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n I should turn right. 내가 언제 우회전해야 할지. 그럼 right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 그렇습니까? Right hand 할 때는 형용사입니다. 어떤 손? 오른손. 하지만 turn right 할 때 right은 부사입니다. 그렇습니까? 형용사가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I don't know why to eat lunch가 안 되니까 I don't know why I should eat lunch로 바꿨어야 되겠죠. 이건 이것밖에 표현 안 됩니다. 이건 나는 내가 왜 점심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y I should eat lunch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why to는 없기 때문에 뭐로밖에 표현 안 된다. 그렇죠. 간접의 문 why I should eat lunch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 we didn't know야. 그렇죠. We didn't know whom to believe at that time이니까 we didn't know whom we should believe at that time이죠. 다 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know where to get up 했으니까 do you know where I should get up 됐습니까? 상대방한테 뭐 묻기? 길 묻기죠, 길 묻기. 그러니까 누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너는 알고 있지. Do you know where I should get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이 모자라네? 27번까지 풀겠습니다. 어법상 올바른 것은 That is impossible for me to get an A. 무슨 얘기 하고 싶다? 중요한, 그 같은 중요한 차. Impossible 인데? 불가능하다. 내가 A 받는 거. 내가 A 받는 건 불가능해. 이런 뭐 이상한 마음이죠. 그래서 어쨌든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렸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다? Impossible. 됐습니까? 지금 이 it을 that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이 it이 인칭 대명사라는 얘기인데 얘가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가주어니까 가주어의 동목은 뭐가 없고 길이가 어때야 된다? 뜻이 없고 짧아야 된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for me도 잘 봐주시고요. A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I need someone kind to depend on. depend on이 뭐였더라? 아, depend. defend. 그렇죠. 게임 열심히 하셨죠. defend. 방어. 방어하다. 이게 방어하다고요. depend on. 의지하다. 여기에 나왔단 얘기면 중이면 알아야 될 표현이란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고? 나는 필요하다. 누가 필요해? 친절한 누군가가 필요하죠? 뭐 하기 위한? 의지하여. 의지하기 위한. 그래서 어순주의에 맞아 들어가나요? 네. 그쵸? Someone kind죠. kind someone 하면 안 된다. 어순주의. 네, to get an A가 무슨 용? 셋 중 뭐냐? To depend on이 셋 중 뭐냐? 좀 이따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an I have a piece of paper to write? 내가 종이 한 장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맞아 틀려? 어떻게 해야 된다? To write on. 됐습니까? To write on이 셋 중 뭔지 하겠는데 너무 뻔하네요. 됐습니까? 내가 쓸 종이 한 장 좀 얻을 수 있어. 종이 한 장 좀 달란 얘기고요. It was brave for you to say no to her. 어땠다? 누가? 네가 뭐 하는 거? 노라고 얘기하는 것은 승빈아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 왜 틀려? 그 너가 용감한 건데 포를 썼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맞아? 오브 유로. 오브 유로 해야 돼? 그럼 증명해봐. 오브 유 해야 되는 것. 아, you were brave. 그렇지. You were brave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용감했다. To say no to her. 그녀에게 노라고 말해서. 그때 부사적 용법으로 바뀐다 했어. 지금은 무슨 용법인지 좀 이따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difficult or me to speak in Chinese. 어떻다? 어렵다. 누가? 내가 뭐하는 거? 중국어로 말하는 것은 내가 중국어로 말하는 건 어렵다. 지민아 맞아 틀려? 틀렸어?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For me로 고쳐야 돼? 그럼 왜 그래야 되는지 증명해줘. 오케이. 어떻게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I am difficult라고 하니까 어색하단 말이죠. To speak in Chinese is difficult죠. 중국어로 말하는 것이 어렵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이거 셋 중 뭐야? It is impossible for me to get an A. 그쵸? 명사용법 맞죠? 평정사자 용법이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명사죠. 아직도 투부정사가 구분이 안 돼요? 가주어 진주어 아니야 이거? 어? It is impossible for me. 어? 불가능하다. 나로서는 A 받는 것. 어?
승빈아. 그 다음에 I need someone kind to depend on. 무슨 용법? 맞지. 부사 용법이죠? 그쵸? 왜? 그렇죠. 어찌 어떤 의존하기에 친절한 말이죠. 뭐가 맞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 마실 것 뭐야? 마실 것. 어, 마실 어떤 것. 내가 이거 보면서 왜 마실 어떤 것이라는 걸 왜 만들려고 그랬을까? 너 솔직히 투부정사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하나도 구분 안 되지 지금. 응? Something to drink잖아. Something to drink. 마실 어떤 거, something to drink. 어? 자, 이렇게 하면 뭐야? 나는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하다지. I need someone to depend on. 이게 무슨 용법이야? 응? Someone to depend on. 형용사적 용법이잖아. 무슨, 어찌야, 어찌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요. 그 다음에 Can I have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무슨 용법이야 to write on? 형용사의 용법이지. 이거 보여? 이거 보여? 어? 그 다음에 It was brave of you to say no to her. To say no to her. 무슨 용법이야? 그 다음에 It is difficult for me to speak in Chinese. 이거 시험 다른 시험지를 한번 쳐봐야 되겠는데 넌. 투부정사 용법 구분하는 것만 쫙 모아가지고. 자 이번에 내가 계속해서 봤지만 이번에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나와. 가주어 진주어 구문 나와. 어? 대표적인 투부정사의 두 가지가 나와. 어? 의도도 아마 나오지 않나 이번 시험 보면.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나오지 않나. 투부정사의 그러면 구분하라는 문제는 숙명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어떻게 뭐 어떤 처방 방법이 있을까?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우리 승빈이를 위한 뭐 좀 아이디어를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